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 1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은석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대전에 있는 침례 신학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또 목회도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가 요즘 많이 이렇게 힘들고 정책이나 쇠퇴기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들이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사부 예배를 보니까 젊은 분들이 많다고 그래서 저는 청년들만 올 줄 알았더니 약간의 청년기를 지나신 분들도 좀 오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젊은 분들이 많고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마음이 참 좋습니다. 교회는 어떤 한 층만, 청년들만 있어서도 안 되고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골고루 이렇게 퍼져 있는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런 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가야 다음 세대, 다음 세대까지 연결이 되고 그 나이 드신 분들의 지혜와 신앙이 그 다음 세대에 전달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들을 쭉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한 세대만으로 만약에 신앙이 끝난다면 그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 유일신 여호와를 그렇게 계속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도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교회 오니까 너무 좋아요. 아까 그 8시 20분 예배인가요? 8시 20분 10시 그때 예배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말씀을 못 드리니까 아주 지금 사부 예배에서 찬양팀하고 막 이게 완전히 그냥 저를 더 강하게 때리는 것 같아요. 그 2부 예배, 3부 예배 찬양팀들 성가대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잘 들었는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어쨌든 사부에서 그거를 더 경각을 저한테 시켜주셔가지고 이렇게 리마인드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사부 예배도 성가대 찬양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제가 청년 시기를 좀 지났다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까 광고할 때 첫 번째 광고할 때는 저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광고를 두 번째 보니까 왜 그 퍼지 그 뭐죠 사다리 타는 거를 왜 해놨는지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그게 오늘 처음 광고 나가 겁니까? 처음 봐서 저게 왜 나오지? 그 이게 사다리가 끝에 가서 뭐 왜 TV 전원을 뽑지 뭐 이런 것들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은 일단 청년기는 지난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곳곳에 심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경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때가 되면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감사한데 또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귀한 곳에 와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예배 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쁘시게 하는데 여러분 온 삶을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경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에서 좀 오래전에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 한 1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했다면 그 조사한 청소년들의 부모도 동시에 조사를 했어요. 똑같은 질문을 청소년들에게도 주고 부모에게도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어떻게 답을 하고 또 부모들은 어떻게 답을 하는지를 이렇게 봤는데 예를 들 질문이 이런 겁니다. 청소년들에게 당신은 술을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먹어본 적이 있느냐? 한 번 혹은 그 이상 먹어본 적이 있느냐? 라는 질문을 청소년들에게 주었다면 그 부모님들에게는 어떤 질문을 줬냐면 똑같은 그 답을 하는 청소년들의 부모님이에요. 직접. 당신의 자녀가 지금 조사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가 술을 한 번이나 그 이상 마셔봤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질문이 사실은 똑같은 거죠. 동일한 대상한테 하는 거죠. 청소년에게 하는 건데 질문에 대한 답이 이렇게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같은 집에 살고 부모라면은 자녀에게 관심이 있고 어떻게 자녀가 사는지를 안다면 답이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 차이가 굉장히 다르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술을 먹는 거에 대해서 술을 한 번 그 이상 마셔봤느냐 그랬더니 청소년들의 66%가 술을 한 번 그 이상 마셔봤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은 우리 자식이 아마도 술을 한 번이나 그 이상 마셔봤을 것이다 라고 대답한 사람은 34%밖에 안 돼요.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술 말고 담배도 그래요. 당신은 담배를 한 번 이상 피워봤느냐? 청소년들의 41%가 담배를 피워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은 아 우리 애는 담배를 피워봤을 것이다 라고 대답한 부모는 14%밖에 안 돼요. 거의 3배 차이가 납니다. 조금 더 나아서 이제는 성에 대해서 이성, 남자친구, 여자친구, 성 문제, 섹스 문제에 있어서 그런 문제를 만나면 그런 문제에 부딪히면은 그 문제를 당신은 부모하고 상의를 하느냐? 청소년들에게 물어봤어요. 또 똑같은 질문을 부모에게 했어요. 그런 문제가 만약에 당신 자녀에게 생긴다면 당신 자녀는 당신에게 상담을 할 것 같으냐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36%의 청소년들이 아 나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한다. 36%. 근데 부모님들의 80%는 아 그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 애는 나하고 이야기를 할 것 같다. 부모님의 기대 수치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고. 제일 차이가 많이 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순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순결을 잃었느냐? 부모님들에게 당신 자녀가 순결을 잃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실제 대답에서 청소년들의 70%가 순결을 잃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의 14%의 부모님들만 아 우리 애는 순결을 잃었을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의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문제들하고는 굉장히 괴리가 있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부모된 우리는 자식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애가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애들이 영악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기서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걸 다 아는 거예요. 집에서 부모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학교 가서 선생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뭐 친구들끼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걸 다 아는 거예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청소년들에게서만 일어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어른이 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신앙인으로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의 언행이 가정이나 직장, 교회 밖을 나갔을 때와 일치하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자녀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런 조사를 했을 때 나오는 결과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중적인 생활, 이중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사실은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중적인 모습 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읽은 본문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이냐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 말이 왜 나왔는지 어떤 문맥에서 나왔는지를 한번 보려면 15장 1절부터 27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애굽에서부터 탈출시켜가지고 출애굽하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시킵니다.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길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 정착을 한 후에 왕이 없이 쭉 오랜 세월 동안 지냈습니다. 사사 통치 시대라 그래가지고 사사들이 이렇게 다스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를 보니까 임금이 있어요. 임금이. 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왕을 줍니다. 임금을 세웠어요. 그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죠. 근데 그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너는 지금부터 네 주변에 너네들을 힘들고 괴롭혔던 민족들을, 족속들을 다 멸해야 된다. 전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은 아말렉 족속을 상대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전쟁을 하고 나서는 그 아말렉 족속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인정사정 봐줄 것 없이 무조건 삭 쓸어버려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가지고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 멸하고 다 없애버리면 되는데 자기네들 보기에 좋은 물건들, 값나가는 것 같은 거, 귀중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챙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다 해놨어요. 딱 이렇게 숨겨놨는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묻습니다. 야, 니네 왜 그 짓 하고 앉았냐? 하나님이 그거를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보고 아 내가 저 사울을 왕으로 삼았는데 너무너무 후회가 된다. 저 사울을 이제는 왕에서 내리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그 이야기를 사울 왕에 가서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가지고 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전쟁에서 다 그걸 없애버리라고 하는데 왜 챙겨놨습니까? 그랬더니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아 이거 백성들이 그랬지 뭐. 그리고 이거 챙겨놓은 거는 하나님께 우리가 좋은 거 드리려고 제사 지내려고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명분이 좋습니까? 멋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좋은 걸 이렇게 챙겨놓으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무엘이 바로 한 얘기가 오늘 읽은 22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아무리 우리가 너네들이 전쟁에서 이렇게 전리품이나 좋은 것들을 챙겨놓고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아하시는 게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라고 진멸하라고 했으면 그걸 진멸해야지 왜 그걸 남겨놨느냐 그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한 것이 너네들이 전리품에서 가져온 좋은 거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관심이 없고 전혀 다른 것들을 더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서부터 떠났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 왕에게서 떠났어요. 그리고 그를 버렸다 그랬어요. 무서운 얘기죠. 지금 22절을 읽었는데 23절 바로 뒤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장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 왕에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살아가면서 무서운 게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죽음이 무서울 수 있고, 질병이 무서울 수 있고, 전쟁과 공포가 무서울 수 있어요. 우리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그 아이가 지금 대학교 다니는데 중학교 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여자가 제일 무섭대요. 어떤 여자한테 무슨 상처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마 자기 엄마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그래서 그 상처를 고쳐주느라고 제가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여자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다. 남자를 보필하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귀한 존재다. 아직도 그거를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보면 알겠죠. 여러분, 세상에 무서운 게 참 많은데요. 저는 목사로서 그리고 한 신앙인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거예요. 가장 무서운 거는 전쟁도 아니고 공포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에요. 여자는 더더욱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고개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등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가지고 뭐 좋은 것을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은 종친 거예요. 제가 그런 무서운 얘기를 미국에 있을 때 들었어요. 미국에서 제가 부목 생활을 할 때 담임 목사님이 하와이에 있는 국제예수전도학교인가 뭐 그 YM이라는 곳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훈련을 하면서 6개월 동안 지내면서 마지막 끝날 때쯤에는 기도를 해준다 그럽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예언기도 이런 것들을 해주는데, 그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참석한, 한국에서 와서 같이 참석한 목사님이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가 나왔대요. 종아, 참 수고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모든 수고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너가 열심히 일했지만 이 모든 것들은 너를 위해서구나.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구나. 이런 기도가 나왔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시느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는지. 그 목사님은 이제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교회도 커요. 열심히 평생을 다해서 삶을 다해서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훌륭하신 분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끝난 거예요. 사울하고 똑같잖아요.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버렸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섬뜩 지나가면서 무서운 생각이 하나 든 게 또 있었어요.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제대로 가르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002년도에 한국에서 월드컵을 할 때 한참 유행하던 붉은 악마의 응원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꿈은 이루어진다예요. 꿈, 별은 이루어진다. 근데 그 꿈, 별자리가 무슨 뜻이냐면요, 월드컵 우승이란 뜻이에요. 그 별이라는 것이. 그래서 국제축구협회에서 월드컵 우승한 국가에게 별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유니폼을 보면은 그 유니폼에 별이 하나 찍혀 있는 나라는 월드컵을 한 번 우승한 거고, 두 개가 찍혀 있는 나라는 두 번 우승한 거예요. 저도 그거 얼마 전에 알았어요. 자, 여러분, 그럼 그 꿈, 별은 이루어진다고 할 때 그 꿈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별이에요, 별. 월드컵 우승이에요. 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속으로는 하고 싶지요. 실제로 했으면 좋겠는데, 했다고 합시다. 우승했어요. 영어로 제가 한번 표현해 볼까요? 우승했어요.
So what? 그래서 뭐 어쨌다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So what? 뭐 어쨌다고요? 그게 뭐 어땠다고? 여러분 월드컵 우승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인 목표나 희망사항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에게 그래서 똑바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꿈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루어지는 꿈도 있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허황된 꿈을 불어넣으면 안 돼요. 괜히 그걸 쫓아가려다가 인생을 다 낭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모든 꿈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꿈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는 꿈이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세상에. 여러분 오늘 축복받은 거예요. 그 사실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그 꿈이 뭐냐?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어야 될 꿈,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꿈은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참 종아 수고했다. 그러나 이게 아니에요. 참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수고했구나. 하나님이 어깨를 두드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제대로 했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했을 때에, 여러분 자식들에게 똑바른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꿈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죽어서 몇 세대 지나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꿈을 바로 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등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에게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떠났어요. 사울에게서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울에게서 떠나고 다른 다윗을 왕으로 이제 세울 것이다. 그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그 설명하는 구절이 오늘 두 번째 읽은 구절입니다. 두 번째 읽은 구절은 16장 7절인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1장부터 13장까지 1절부터 13절까지 쭉 읽어봐야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자 사울을 떠났으니까 사울은 버리고 내가 다른 왕을 세우겠다.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이새의 아들들을 다 청해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해라. 그러면 그 아들들 중에 내가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이새 집에 가가지고 이새 아들들에게 제사를 청합니다. 그래 이새 아들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아들을 딱 봤는데 아! 저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6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아들들이 나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 저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사람이 저 사람이구나. 그리고서 앞으로 나가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우리 인간은 다 겉모양만 봅니다. 사무엘도 그랬잖아요. 아 저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구나. 겉모양만 봐가지고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어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외모를 봅니다. 우리는 외모를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보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읽고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제 외모가 표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일단 키가 안 돼요. 얼굴은 어떻게 돈을 들이면 된다 할지라도 키는 돈 가지고 안 되거든요. 한국 남자들은 180이 안 되면 다 루저래요. 실패한 사람이래요. 패배자래요. 저는 1.5cm가 모질라거든요. 굽으로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데 굽으로 해결이 안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모를 너무 가꾸려고 하지 마세요. 외모는 그냥 사람이 봤을 때 혐오감을 주지 않을 정도면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정말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이 어디서 나오는가? 외모에서 나옵니까? 첫 번째 봐서는 외모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내보면 외모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예쁘더라도 그 사람 됨됨이가 아니다 싶으면 아닌 거예요. 알잖아요. 사람 지내보면 다 알잖아요. 그렇지만 조금 안 생겨도 사람이 좋으면요, 그 사람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잖아요. 그게 외모에서 오는 겁니까? 내면에서 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내면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집에 가서 내면을 가꾸시기 바랍니다. 외모에 투자하는 시간이나 돈만큼 여러분 내면을 위해서, 중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중심을 위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는데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안식년 가가지고 이렇게 잠깐 쉬고 있는데 졸업한, 우리 학교를 졸업한 신학생 전도사님이 한 분 오셔가지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교수님,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시고 학위를,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 가가지고 교수 생활 하니까 좋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에서 학위 받고 한국에 와가지고 교수 생활 하면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겠죠. 저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 형제가 그 전도사님이 말한 그 질문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충은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도사님, 박사라는 거, 교수라는 거, 목사라는 거, 이거 다 껍데기입니다.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그런 분이 있으면 죄송한데요. 박사라는 거, 교수라는 거, 목사라는 거 다 껍데기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교수고 박사고 목사거든요. 근데 이거 다 껍데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더라고요. 그럼 뭐가 진짜입니까? 여러분, 뭐가 진짜예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진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껍데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전부 다 껍데기를 향해서 우리 일생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껍데기를 바치다가 실패한 목사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아주 따끔하게 충고를 하더라고요. 야, 너 신학교 가거든 똑바로 가르쳐라. 뭘 똑바로 가르쳐요? 그랬더니 자기는 실패한 목사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목회를 접고 목회를 안 하려고 미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청소, 건물 청소하고 세탁소 하려고 평생 그렇게 살려고 왔어요. 제 친구예요. 왜 실패했냐? 그랬더니 자기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을 했대요. 신학교 다닐 때 특강이나 세미나 같은 거 아니면 집회 같은 거 강사로 이렇게 유명한 분들 오시잖아요. 아주 유명한 그런 분들이 오시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고급 승용차를 타고 탁 들어옵니다. 그럼 신학생들이 볼 때 아, 목회 성공이라는 거는 좋은 차를 타고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이게 목회 성공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자기 삶을 투자하는 목회를, 진짜 하나님 원하는 목회는 안 하고 그 껍데기만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껍데기는 결과예요. 내용에 대한 결과예요.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다 보면 그거는 저절로 따라올 수 있는 부산물이지 그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목적이. 목적은요, 여러분들이 복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은혜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와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예배받는 것,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럴 수는 있어요. 초신자들은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교회 다니고 뭐 그런 복을 처음에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축복하고 개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용을, 그 본질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학교 가면은 학생들한테 똑바로 가르쳐라. 껍데기만 추구하게 만들지 말고.
여러분 자녀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껍데기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요? 정말 내면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보면은요, 정말 개념이 없다는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개념이 없다는 건 생각이 없다는 거고, 생각이 없다는 건 내면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시고 싫어하는 거.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한 사회가,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로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겉모양으로, 껍데기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안에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좋게 말하면 욕망일 수 있고 욕구일 수 있어요. 안 좋게 말하면 욕심이에요. 욕심이라는 거는 안 좋은 말로 죄라는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있는 본성이에요. 우린 죄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가 인간의 욕구 체계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낮은 단계가 생리적인 욕구고 가장 윗단계가 자아실현의 욕구다. 그래서 이것이 충족되고 그 다음 걸로 올라가고 그 다음 걸로 올라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도 마지막에 자아실현을 하는 것이다. 그럴듯 하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 모든 사람 가운데 그런 게 있는데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남에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건데 우리는 인간이 원하고 인간이 칭찬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더 많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런 게 있어요. 제가 1991년도에 중학교 교사를 한 적이 있는데 교사 끝나고 이제 유학을 92년도에 갔어요. 교사 1년 동안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 반 학생들이, 제가 담임하던 반 학생들이 환송회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초코파이 하나씩 놓고 촛불도 켜고 뭐 편지도 읽고 노래도 하고 쭉 하는데 중간에 어떤 애가 편지를 낭송하고 있는데 중간에 갑자기 어떤 아이가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딱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는 내가 가는 거를 좋아할래지 내가 가는 걸 슬퍼할래가 아니거든요. 근데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애한테 물어봤어요. 야, 쟤 왜 저러냐? 아니, 선생님 몰라요? 그래서 뭘? 제가 선생님을 그렇게 좋아하는데요. 제가요, 걔 때문에요. 1년 동안 속이 너무너무 상했었어요. 정말 너무 속상해가지고 어떤 때는 내 속을 뒤집는 말만 해. 막 긁어 그냥. 수업도 안 한 적이 있어요, 그 학생 때문에. 근데 걔가 나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합니까? 야,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라. 지가 나를 좋아하면 왜 평소에 그렇게 나한테 대하냐? 내가 그랬죠. 그때 선생님 몰라요? 뭐? 그거 다 선생님 좋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말로 하고 힘들게 하지 마세요. 특히 눈치 없는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대체로 남자들이 눈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은요, 남자 좋아하면 그냥 좋아한다고 얘기하세요. 비록 체일지라도 그냥 얘기하세요. 괜히 엉뚱한 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남자가 힘들어하니까. 어쨌든 근데 그런 일이 딱 있고 나서 굉장히 놀랐어요. 아, 정말 그래? 나를 좋아해서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망치로 한 대 딱 얻어맞는 순간 대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강의 시간에 한 말이 생각이 났어요. 교직 과목 할 때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다 보면 중간에 혹은 뒤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어떤 돌발 행동하는 학생이 있을 것이다. 왜 그런 학생이 그런 행동을 하는 줄 아느냐? 다 인정받고 싶어서, 주목을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해가지고 다 저도 100점 맞았어요, 그거는. 근데 현장에 가니까 그게 안 통하더라고요. 다 끝날 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제부터 제가 눈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좋아서 그러는구나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그런 그 복이 여러분에게 올 겁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에게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것보다는 사람에게 더 관심을 많이 갖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 중에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시험이 뭐냐면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거죠. 자,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뛰어내릴 때 만약 예수님이 뛰어내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거보다 제가 할게요. 제가 여기 몇 층입니까? 우리 교회 건물이? 4층입니까? 네, 4층에 꼭대기 올라가 제가 뛰어내렸어요. 그랬는데 여러분이 걱정하는 거 전혀 안 벌어지고 사뿐히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주 부드럽게 날개 달린 것처럼 착지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길 건너편에 개척하면은 와야죠. 진짜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만약에 뛰어내렸을 때 안 다친다면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는 거예요. 인정받고 스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엔 그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시험이야? 그 하나님이 뭐 못할 게 없어가지고 성전에서 뛰어내린 거 못 다치게 하실 거? 그거 시험일까 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 더 건너서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그것을 팽개치고 딴 데 가서 자꾸 이렇게 구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었다는 그것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지 말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요, 어디 가서 얘기할 때 그래요. 전 설교할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래요. 어떤 찬송가에는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랬는데 저는 기록이라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겪어보니까요, 제가 하나님을 경험해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이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이거는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겪어보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모든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고통이나 이런 상처들이 다 치유가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고 예수님 만나면 복받는다 하는 이유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본이 되어야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누가 억지로 끌고 간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사랑으로. 제가 목이 하나밖에 없어요.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걸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제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 엄청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그거를 깨닫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기도를 하실 때 그런 기도를 계속하세요. 만약에 경험을 못했다면 하나님, 저 양반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게 도대체 뭔지 나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계속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언젠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순간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왜 자꾸 딴 데 가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헛짓거리 하려고 그러냐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인간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아주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거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안 알아줘요. 혹시 여러분 보는 앞에서 하는 거는 알아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안 보이는 데서 지금 숨어서 하는 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굴도 모르는데 이런 사람 누가 다 알아줍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잖아요. 근데 와서 봉사하고 있어요. 도대체 그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니면 뭐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주 작은 일도 하나님께서는 작게 보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났으면은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받은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그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과 그 사람에게 더 그거 빚을 갚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너무 큰 은혜를 베풀었어. 그러면 그냥 땡큐 그리고 끝이에요.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뭐 조금이라도 갚을 방법이 있으면 갚으려고 하는 게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봉사하는 첫 번째 자세고 그 다음에는 아주 작은 것도 하나님 그거를 놓치지 않는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니까 제자의 이름으로 너희 중에 제자가 제자의 이름으로 한 소자에게 아주 적은 자에게 물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신다. 그걸 그냥 두지 않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물 한 그릇 줘보세요. 하나님 그걸 다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인간이 보기에는 아주 작은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것을 작게 보지 않고 다 기억하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 굴지의 대기업 회장님의 아들이 오래전에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들었는데 그 회장님 사모님이 자기 아들을 생각하면서 아들이 평소에 좋아했던 것들을 하나 기념으로 사업을 하려고 그래서 만드는 것이 화랑이에요. 화랑 갤러리. 그래서 그 화랑에서는 미술 작품을 전시도 하고 때때로 경매도 하는데 어느 날 경매하는 날이 왔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유명한 그림을 이렇게 경매해서 살려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뭐에 관심이 있냐면 유명한 사람이 그린 비싼 작품들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딱 작품이 나왔는데 아주 적은 액자에 아주 젊은 남자 초상화가 하나 나왔어요. 아주 뭐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이고 뭐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청년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관심이 없죠. 그리고 그냥 다음 그 경매 작품을 나올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관심이 없으니까 자꾸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가격이 자꾸 떨어지는데 뒤에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그걸 너무너무 안타깝게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젊은 초상화의 주인공이 자기 아들의 친구거든. 그리고 친구이기도 하지만 그 죽은 회장의 아들이기도 해요. 사람들은 그건 몰라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너무너무 자꾸 가격이 다운되고 떨어지는 것들을 안타깝게 여겨가지고 무리를 해서 자기가 사겠다고 해서 그걸 샀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그 그림을 붙이려고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뒤에 봉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액자 뒤에. 그래서 봉투를 열어보니까 뭐라고 써있습니까? 이 그림을 산 사람에게 이 화랑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넘겨주겠다. 로또는 아니지만 로또 수준이죠 거의. 우아할 만하죠. 여러분 우아는요 하나님의 일은 이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아까 처음에 뭐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정말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업을 하신대요. 저는요 목사님이 우리 김학중 목사님을 알고 나서 굉장히 이렇게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교제하고 이런 것도 참 좋아했고 만날 때마다 저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을 많이 주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교제를 하면서 좋은 걸 느꼈는데요. 만약에 제가 김학중 목사님 말고 김학중 목사님보다 훨씬 더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한테는 대통령이나 미국 대통령이나 뭐 하여튼 뭐 그런 사람이 저하고 뭐 우리 집에 와서 차 한잔하고 나랑 같이 놀다가 자기하고 사업을 하자 그럼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아니 시간 없으니까 바쁘니까 딴 사람 알아봐요 그럴 거예요? 없는 시간이라도 쪼개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분하고 비교가 안 되는 분이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분이신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복 있는 사람 깨달은 사람만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작고 초라한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큰데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우리의 방법대로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학생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질문을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무슨 잡지 같은 걸 만든다고 인터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다가 맨 마지막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물어봤다면 제가 당연히 김학중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지만 학생들이 물어봤기 때문에 세상에는 유명하고 큰 일을 한 사람들이 많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존경한다.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더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 제가 그랬어요. 그때는 학생들이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도대체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도 궁금하죠? 세상에는 아무도 안 알아줘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기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사람들이 많다. 더군다나 그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단지 그 이유만으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묵묵히 그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 많다. 나는 그 사람들을 존경한다. 정말 지금도요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그런 사람을 존경합니다. 근데 이 마음이 저만의 마음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하나 이루어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져 나가는데 그런 귀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